이제 그 부동산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값하고 이제 빌라값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가 이러면 이제 뭐꽤 등락폭이 크잖아요. 뭐 그렇죠. 빠르게도 오르지만 진짜 많이 빠져 30, 40%도 빠지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부동산 책도 좀 읽어보고 뭐 작가님 책도 읽어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 뭐 이런 문구들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런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다 겪어보신 부분인데, 뭐 땅값이 떨어져 가지고 무슨 피해를 봤다는 뭐 뉴스 기사 뭐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고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고 뭐 조그만한 나라인데, 중국이나 미국 이런 큰 나라들하고는 또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물론 뭐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하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 인구는 뭐 5천만이 넘거든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책에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뭐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땅값의 차이가 있고 건물값의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런 자료를 제가 그 명시를 해놨는데, 땅값은 앞으로도 저는 절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그쵸, 있겠죠. 그쵸.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 수요자들이 앞으로는 이제 전원주택이라든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이제 비수도권, 그 지방까지 다 포함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저 시골 농촌 지역은 또좀 다르겠죠. 거기는 지금도 인구가 뭐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아주 뭐이 고령화 노인분들 위주로 이제 그 그쵸. 마을이 형성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시골 농지가 뭐 농사 안 짓고 비어 있는 땅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은 뭐 땅값이 그렇게 오르지가 않는다는 거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농값이 뭐 그쵸, 그쵸. 옛날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뭐 올라 올라가 있고, 있죠. 뭐 농사를 안 짓고 있어도 그 논값은 그쵸,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또뭐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저희 뭐이 고향 같은 경우에도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논값이 엄청 올라 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은 뭐 아무래도 이 공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렇다는 얘기일 것이고, 아주 농사 위주로만 뭐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농촌 지역에서는 뭐 땅값이 거의 뭐 답보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떨어져서 뭐 하는 경우는 없고, 경매로 넘겨가지고 처분하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뭐그 소지 그 소유주의 그 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경매가 나와서 뭐좀 싸게 낙찰된 경우 있어도 정상적인 거래로는 이제 그런 경우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토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도 잘안 떨어지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 인식이 좋지 않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그 기획 부동산들이 토지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투자는 뭐 기획 부동산이다라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더 생소한데요. 옛날 기획 부동산들이 많이 흐려놓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속된 표현으로 칼질한다 그쵸, 그랬는데, 그쵸. 지적도 이렇게 그림만 그려서 필지를 나눠가지고 막상 그 현장을 가보면 길도 없고 그쵸, 산인 그냥 거죠. 일반 산인데, 그뭐이 전원주택 부지라고 도로 표시해놓고, 뭐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런 땅을 사가지고 대박 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그 옆에 이제 그 오포라는 지역에, 오포 신현리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기획 부동산들이 많이 팔아먹고 했는데, 그 땅을 사서 팔리지가 않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쵸, 거예요. 그쵸. 그 땅이 지금 500만 원씩 막 이래 합니다. 빌라 부지 또 고급 주택 부지 강남 300 골프장 입구 같은데 그 엄청 개발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뭐그 지역
게 해당되는 얘기고 네네네. 강원도나 저 경기도 어디 뭐 먼데 그런 땅들이 많은데 네. 그런 그 투자를 해서 뭐 물려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기획 부동산들 때문에 굉장히 나쁘게 이제 인식을 하는. 네. 그다음에 또 토지 투자를 그러면 토지 투기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투기라는 네.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다는데 네. 정상적이지 못하고 네. 오직 돈만 벌려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런 걸 이제 뭐 토지 투기했다 이제 이러는데 네. 우리는 그 토지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네. 정상적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 내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땅을 사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주택 부지로 공급을 하면 네. 뭐 주택 그 늘리는데 늘리는 정책에 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지어서 공급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 또 뭐 이익을 뭐 하게 되는 거니까 네네. 뭐 그건 저는 뭐 그렇게 물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뭐 코인도 하고 네, 그쵸. 뭐 네. 5만 그쵸. 그 복권도 있고 5만 네. 개 다 있는데 네. 이런 그 뭐 정상적인 토지 투자 이런 거는 저는 뭐 나쁜 용어는 절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그 기획부동산에 파는 땅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땅 자체 다른 건가요? 일반 토지 투자의 땅하고? 땅은 되는데요. 그 똑같은 땅인데 계획만 해놓고 네. 공사를 해주기로 해놓고 공사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지적도 땅 분할을 해서 도로 네. 정하고 네. 뭐 필지를 A 필지, B 필지 네. 뭐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단지 내 도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네. 이런 단지 내 도로 공사도 해야 되고 또 대수로 시설이라든가 뭐 전기, 상수도 이런 걸 다 넣어주는 조건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리고 그냥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땅만 팔아버리고 땅만 팔아버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이 땅을 예를 들어서 50명이 이제 샀으면 네. 50명이 요즘 같으면 뭐 카톡방이라도 있고 그쵸, 해서 그쵸. 뭐 이렇게 모여라 해서 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뭐 연락할 길도 없고 하니까 나 혼자 뭐 할 수도 없고 그쵸, 그쵸. 그것도 진입로 공사를 내 땅 200평 요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진입로 뭐 200m, 300m 되는 진입로를 그쵸. 못 만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뭐 저 충청도 서해안 바닷가에도 그런 땅이 있고요. 네네. 뭐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 땅이. 그럼 이 토지 투자에서 이 땅값을 끌어올리는 호재는 무엇이고 예, 예. 뭐 좀 못 올리는 악재? 뭐 이런 거 예, 뭐가 있나요? 뭐 호재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네. 뭐 아주 그 좋은 뭐 소식 네. 뭐 이 그 그런 내용들인데 네. 길이 없는 땅에 네. 그 땅에 이 뭐 어떤 도로가 계획이 돼가지고 발표가 된다거나 네, 네, 네. 길 없는 땅에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땅 가치가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네. 그런 게 이제 아주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택지 개발이라든가 네. 신도시가 뭐 어디에 요즘도 그 광명 쪽에 그 택지 개발한다고 해서 네. 뭐 그 전에 그 LH 공사 직원들이 뭐 많이 뭐 그쵸? 사서 뭐 네. 언론에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한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그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네. 뭐 땅값이 올라가는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악재라는 거는. 네, 네, 네. 이제 본인이 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네네. 주변 소문만 듣고 땅을 덜렁 삽니다. 어디에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 해서 땅을 샀는데 이제 자기 땅에는 빨리 투자한다고 샀겠죠. 그쵸, 오르기 그쵸. 전에 산다고. 그런데 뭐 그런 게 소문에 뭐 그쳐버린다든가 또 하기로 했다가 취소돼 버린다거나 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 이제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뭐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네. 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악재들 네. 예를 들어서 뭐 공동묘지가 있다거나 네. 또 고압선이 뭐 위로 지나간다거나 뭐 또 납골당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 흔히 보면 시골의 그 축사들 네. 그 이제 뭐 이 소나 돼지 우리 뭐 이 또 닭
그 양계장 같은 건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게 이제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사람 생각하기에는 이게 딱 개발된다라고 뉴스가 딱 뜨면은 이미 늦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소문에 사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뭐 투자는 투자죠. 네네. 뭐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더 안 오르진 않거든요. 우리가 신도시를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네네. 분당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 저도 이제 뭐 분당에 뭐 처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좀 네. 보고 있었는데 네. 처음에 뭐 120만 원 하던 땅이 네. 뭐 조금 있을까 한 300만 원 되고 300만 원 할 때도 저거 분명히 600만 원 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런 땅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합니다. 네. 네. 신도시 안에.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신도시 안에 그런 땅들이 거의 없죠. 그쵸. 비어 있는 땅은 네, 없고, 없죠. 뭐 주택이 지어지는 그쵸, 땅이라든가 그쵸, 네. 이제 이런 땅들이고 네. 기껏해야 이제 신도시에 붙어 있는 주변에 네. 그런 땅들, 그런 네. 땅들도 엄청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땅 고르고 어떤 뭐 이 블루오션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네. 어떤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네, 네.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 네. 그 안에 있는 땅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땅들 그런 땅들이 이제 덜 올라 있고 네. 앞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게 뭐 명백한 사실이고 네, 네. 그런 땅들을 매입을 하는 것도 상당한 상당히 좋은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도시 그 지역이 정해진 그 안에 있는 땅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부에 있는 땅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시기가 중요하겠죠. 네네. 신도시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네. 뭐 모든 걸 수도불 시키고 발표를 하니까 네. 이제 뭐 이 사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미 신도시가 이제 들어서서 입주를 하고 할 때 단독주택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정상적인 거래들이 많이 되죠. 네네. 그럴 때 이제 뭐 이미 그 단독주택 부지 이런 거는 뭐 땅값이 많이 올라 있을 경우일 네네.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 주변을 신도시 안에보다는 네네.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네네. 어떤 개발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네. 그런 땅들을 뭐 고르는 게 훨씬 투자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토지 개발이라는 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이제 국가가 알아서 이제 해주는 거죠. 난 땅을 갖고 있고. 예, 예.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이제 그걸 뭐 다듬다든지 개발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투자인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내가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땅을 골라서 사서 네네네. 내가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네. 공사를 해가지고 네. 땅의 가치를 높여서 이제 파는 거죠. 네네. 뭐 상당한 그래서 이제 두 배 세 배 이익을 남기고 이제 하는 건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하기에 좋은 게 뭐 공장을 지어서 판다든가 아니면은 전원주택을 지어서 판다거나 네네. 이제 뭐 거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원주택과 공장 그 두 가지 부분인데 그렇다고 꼭 거기에 뭐 한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빌라 부지가 있어가지고 뭐 서울 시내에 빌라 부지가 괜찮은 게 있으면 네네. 서울 시내는 물론 땅값이 이제 뭐 일단 단위가 틀립니다. 그쵸, 그쵸. 예, 뭐 기본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니까. 네네. 뭐 자금 여력이 됐을 때 그렇게 사서 지어가지고 내가 얼마를 이익을 남기겠다. 네. 뭐 그건 얼마든지 산출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제 지인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네. 자기 자금으로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땅을 3천만 원짜리 땅을 200평을 삽니다. 네. 3천만 원짜리 200평이면 60억이거든요. 60억 그렇죠. 그러면 5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10억이 부족하니까 이제 10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예. 건축비는 은행에서 PF로 이제 건축비 대출은 얼마든지 해주니까 네네네. 그래서 빌라를 뭐 예를 들어서 한 30세대를 지어요. 네. 빌라 30세대 지어서 이제 한 세대당 뭐 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이익을 남긴다고 보면 네. 3천만 원 남기면 30세대니까 9억이 남죠. 네.
자기 자금 50억 가지고 있는 돈 그냥 투자를 해서 9억을 남기면 그냥 9억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0억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어봐야 요즘 이자도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얼마를 투자를 했으니까 몇 프로를 이익을 남겨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어봐야 1년에 이자 1% 준대는데, 네, 네, 네. 1%면 5천만 원입니다. 그쵸, 그쵸. 50억 넣어놓고 있어봐야 5천만 원 준대는데, 그쵸, 그쵸. 그냥 그 자금, 뭐, 집 짓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 날아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뭐, 1년도 안 걸려서 한 뭐 9억이 남더라. 그럼 자기 연봉이 9억이 되는 거죠. 뭐.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은행 이자도 뭐, 일부 나가고 뭐, 하겠지만은, 그걸 다 쓰고도 한 3천만 원은 남으니까요. 예. 아,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는 보통 이제, 서울의 강남 아파트에 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많이 오르고 덜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그 5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뭐 쉽게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뭐 30억, 50억 하니까 네.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근데 투자라는 게 뭐 그렇지만 이제 다 오르고 떨어질 시기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치, 모르지 알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큰 리스크고 강남 아파트가 20억까지 올라갔을 때 누가 네. 40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그쵸.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은행 대출도 안 받고 현금 그대로 네, 가지고 사기도 네. 하고 사는 게 40억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이런 경우인데 저는 뭐 일반적으로 네. 뭐 권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쵸. 자금 여력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쵸, 그쵸. 뭐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 자금의 여력에 맞춰서 네.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뭐 강남에 오를 것 같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네. 사서 그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투자가 아니고 네. 뭐 그야말로 그게 이제 투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폭락을 했을 때 또 어떤 네. 대비책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뭐 별로 권하고 싶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땅도 이게 내가 만약에 뭐 돈만 있다고 한다면은 뭐 지방에 그 땅을 사는 것보다 뭐 서울 강남에 땅 사는 게 훨씬 많이 오르나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땅 한 평에 뭐 2억 3억 하는데 네. 10억 가지고 있으면 5평을 사겠습니까? 그쵸, 그쵸. 뭐 네. 그래서 서울 강남의 땅은 그야말로 뭐 재력이 되시는 분들 네. 뭐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슈퍼리치 네, 네. 내지는 뭐 이 기업체들 네, 네. 땅 100평 뭐 1000억 해서 하면 그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그 한전 땅을 네, 삼성에서는 네. 4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쵸, 네. 10조를 써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그 땅이 10조짜리 땅이 됐잖아요. 그쵸, 그쵸, 거래가 됐으니까 네, 그쵸, 그쵸, 네. 그건 이제 현대자동차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100명 모인다고 가능합니까? 안 되죠, 되거든요. 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네.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어디 뭐 수도권을 살 것이냐, 지방을 살 것이냐, 서울 시내를 살 것이냐 뭐 이런 비교보다는 네. 어떤 투자로 갈 것이냐 방향을 이제 정하시고 네. 또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하시는데. 내 자금의 규모에 맞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 지역 네.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네. 골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 중에서 어디가 좋겠느냐 네, 네. 이제 이런 걸 찾는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뭐 펜션 부지를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네. 어디 강원도가 좋겠느냐 충청도가 네. 좋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 충청도 안에서도 네. 바닷가가 좋을까 어디 산이 뭐 있는 계룡산 주변이 좋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한다면은 네. 뭐 얼마든지 좀 비교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또 뭐 주변에 자문도 구하고 네. 예, 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게 그 개발을 해서 돈 되는 땅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사실 그 개발해서 돈 되는 땅 네. 이제 표현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땅이 다 개발하면 돈이 됩니다. 모든 땅이 모든 땅이 근데 네.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전에 네네. 땅을 볼 때 아, 이 땅이 돈이 되겠다. 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는 네네. 일반인들이 누구나 봐가지고 다 알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때 내 상식과 지식으로 봤을 때 아 요거는 좀 어떻게 조금만 하면 돈이 되겠다 네네네. 이걸 찾아내자는 얘기입니다. 아... 개발해서 돈 되는 땅 네. 이 얘기는 네. 남들은 잘 모를 텐데 내가 네. 해서 뭘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길이 이만큼 있는데 네. 요 조금 뭐 요거만 좀 어떻게 사 넣으면 네. 아 이거는 대박이 나겠다라든가 네, 이런 걸 하나씩 찾아내자는 얘기죠. 아. 그래서 그거는 거의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예, 뭐 책을 본다고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이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야. 내 경험에 의한 예, 뭐 흔히 얘기하는 노하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 돈 되는 땅을 찾아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땅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걸 A로 해야겠다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 B로 해야겠다 할 예,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따라서 승률 엄청 달라지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 볼 줄 아느냐 볼 줄 모르느냐, 예, 그게 이제 어떤 흔히 얘기하는 고수냐 아니냐, 이제 이런 뭐 고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땅을 싸게 사는 요령을 알고, 그쵸. 싸게 사서 그걸 어떻게 해서 인허가를 어떻게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네. 또 그걸 또 쉽게 팔 줄 아는 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배우고 하면은 뭐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진짜 그 노하우는 이제 뭐 책으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쌓아야지만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반적인 상식과 네. 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뭐 좀 간단한 지식을 얻어야 될 것이고 네네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토지 투자의 블루오션이라는 예,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예. 이 블루오션은 이제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블루오션 그야말로 이제 방금 네. 말씀드린 네. 남들이 뭐 쉽게 찾지 못하는 거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블루오션인데 맹지를 사서 네. 돈 만드는 것도 블루오션일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아주 경매로 나온 땅을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거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다 네. 하다 보니까 법사값보다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땅들이 네. 있습니다. 네. 이걸 봤을 때 뭐 내가 봐서 아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네. 뭐 실제로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감정 금액이 법사가 그러면 일반 시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은행 감정가 그러면 대출 받기 위한 감정이고 법사가는 시세 감정인데 시세 감정이 거의 40억 가까이 네. 된 땅이 경매로 나와서 여러 번 이제 그 유찰돼 가지고 한 19억 좀 더 주고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은행에서는 한 15억 정도 대출을 해줬고 자기 잠 이제 제가 제 지인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뭐 자기 자금 4억 정도 가지고 이제 땅을 일단 샀죠. 그렇죠. 사고 그다음에 뭐 이 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세금하고 네. 인허가 받는 비용 네. 그다음에 이 땅을 도로가 이쪽으로 쭉 나 있고 네. 이쪽으로는 좀 이 다리도 하나 건너야 되고 좁은 도로인데 네. 여기에 땅을 한 80평 정도를 사 넣어서 네. 이쪽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반값 이하에 사가지고 네네. 요거 샀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금 저희 자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네네. 실제로 뭐 공장 부지로 해서 분양을 해서 한 3억 야. 정도 남겼으니까 남긴 금액 남긴 게 23억이라고요? 판 게 아니고?
남긴 금액이 이제 토목비도 있었고 토목비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상공사로 네. 이제 해서 네. 물론 뭐 조금은 이제 지불을 하고 했지만 네. 외상공사를 해서 이제 토목공사를 했는데 네. 다 하고 나니까 한 23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야. 엄청난 수익 아닙니까? 몇 개월 걸리신 거예요? 하시는데 그게 뭐 불과 한 1년 남짓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1년 만에 23억을 이제 뭐 한 4-5년 전 얘기인데 네. 실제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아 그게 블루오션일 수가 있는 거고 뭐 물론 이제 뭐 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네. 또 인허가를 체크해 볼 줄 알고 네. 또 이제 토목 제 책에서도 써놨습니다만은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 사무소 네. 흔히 뭐 간판 뭐 측량 사무소 뭐 무슨 토목하고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사무소들 네. 그런 분들 그런 전문가들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허가가 뭐 나오겠느냐 안 되겠느냐 네. 이런 거를 그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체크를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무료로 다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 참 뭐든지 요즘 공짜가 없으니까 그쵸, 그쵸. 가능하면 비용을 좀 드리고 뭐 수고비 정도는 드리고 네. 이제 좀 봐달라 네. 그렇게 해서 네. 검토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그걸 체크할 줄 알면 뭐 그 이제 그 고수에 들어서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예.